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 해마다 발간하는 책, 기네스북. 매년 최고의 기록들이 기네스북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네스북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후프의 회전, 가장 작은 황소, 탁구용 가장 큰 라켓처럼 재미있는 기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륙들과 격리되고 독특한 환경을 가진 남극과 북극에서도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으로 등재된 남극, 북극 기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영. 영국 출신인 루이스 퓨는 영하 1.7도인 북극바다의 극한 추위에서 수영 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시험 삼아 바닷속에 들어간 루이스 퓨는 과호흡 상태와 몇 초 안에 손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생각한 루이스 퓨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 도전을 포기할 수 없어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루이스 퓨는 북극해를 가로질러 1km를 18분 50초 신기록을 세웠고 손발의 감각은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왔다고 합니다. 민간인 세계 최초 남극 일주 10차 탐방. 익상 농객의 대표이자 여행가, 펭귄 사진작가 김한수 작가는 민간인으로 세계 최초로 남극 일주 10차 탐방을 인정받았습니다. 김한수 작가는 2012년 북극곰을 보기 위해 북극을 탐사하였고 이어 2013년 1월 남극점을 탐사해 양극점을 모두 탐사하였습니다. 이번 남극 10회 탐방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약 1개월간 남극 항해를 마쳐 세계 최초의 민간인 남극 10차 탐방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펭귄. 덴마크 오던세 동물원에 살고 있는 암컷 젠투 펭귄 올레는 올해로 41세의 나이로 공식 확인되어 세계 최고령 펭귄에 올랐습니다. 올레는 덴마크어로 증조할머니라는 뜻으로 사람 나이로 계산하면 100살이 넘습니다. 젠투 펭귄은 야생의 경우 15년에서 20년, 사육의 경우도 30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41살이 된 올레는 비록 깃털은 양호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두 발로 잘 걸어다니며 정정함을 보여줍니다. 건강하고 정정한 올레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라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라톤은 북극점 마라톤으로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위 89도를 출발해 90도인 극점까지 42km를 달리는 경주로 영하 30도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며 경주를 하는 동안 몸과 얼굴 전체는 얼음 알갱이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조건인 북극점 마라톤 대회 참가자 중 우승을 거둔 한국인이 있다는데요. 2008년 안병식 씨는 4시간 2분 37초의 기록으로 북극점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한국인 최초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추운 경험은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냉동 창고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북극이 아닌 남극. 남극의 최저 온도는 1960년에 남극의 보스톡 기지에서 측정한 영하 88.3도, 북극의 최저 온도는 1892년에 시베리아에서 측정한 영하 67.8도. 북극이 남극보다 기온이 더 높은 이유는 북극권의 겨울은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평균 기온도 북극이 영하 12.7도, 남극이 영하 23도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측정한 것보다 더 낮은 온도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남극기지 돔후지가 위치한 산의 3779m 지점에서 무려 영하 91.2도를 기록하여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으로 관측한 곳으로 아쉽게도 기네스북에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극지와 관련된 많은 기네스북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자연의 기록, 그리고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 위한 누군가의 수많은 도전. 2021년 기네스북에는 어떤 최고의 기록들이 선정될까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남극과 북극의 새로운 이야기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기록될까요?